수족냉증 1년 내내 손발이 차가운 이유. 왜 겨울에 사지가 꽁꽁 어는 느낌이 드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확신컨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 장애일 것이다. 연중 365일 계속되는 수족냉증.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몸의 다른 부분은 뜨겁거나 땀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 체온이 37도가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마치 얼음물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차가운 이유는 뭘까?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혈류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손과 발에 전달되는 혈액이 끊겨 사지가 차가워지고 감각을 잃는다. 겨울에는 밖이 춥고 나가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름의 더운 날씨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혈액순환 장애의 가능성에 더해 열량 섭취 부족 혹은 심각한 경우 심장질환 때문일 수도 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봄 여름이고 나는 활동적인데 7월에 양말을 신어야 할 만큼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뭐야? 글쎄, 그것은 아마도 몸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도 있다. 손과 발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인 상반신과 다리의 그점으로 몸의 안팎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점이며 몸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향해 뻗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혈액순환 장애는 수족냉증의 주요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나쁜 자세로 인해 사지로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좁은 혈관, 느린 신진대사, 저혈압이 원인일 수도 있다. 수족냉증의 또 다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감정이다. 왜 그러냐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년 내내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 몸이 정서적인 고통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진행에 앞서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매장에 가서 초콜릿을 사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중이라거나 예산을 넘어서 너무 비싸다는 점을 기억하게 되면 행동을 자동적으로 멈춘다. 이것을 몸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춰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요인 및 의사결정과 수족냉증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가족을 돌보지 못하거나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거나 하면 몸은 혈액을 손과 발로 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더 있다. 누군가를 껴안고 손을 잡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막으면 사지는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정서적인 문제와 연관짓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무언가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아무것도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감정을 막지 말자. K
계속 그대로 하다 보면 앞으로 바퀴 37도 일대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수족냉증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 혈액순환이 문제라면 다음에 천연치료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강.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위장을 안정시키는 것에 더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며 체온을 높인다. 다음에 재료로 차를 만들면 된다. 생강가루 1티스푼. 끓는 물 한 컵. 계피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통증이나 소화장애를 완화한다. 또한 계피는 체온을 높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수족냉증을 완화할 수 있다. 커피, 크림, 디저트 등의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보자. 은행나무. 이것은 뛰어난 혈관 확장제로 팔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의 명료함을 향상시킨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캡슐 형태로 된 것을 구할 수 있다. 손과 발이 계속 움직이도록 특정 운동을 하는 것도 잊지 말며 너무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한다.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고 동시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움직여주는 것이다.